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인형 귀엽다. 야, 이거 봐라, 인형이다, 인형. 우와, 귀엽다. 얘 이름이 앨리스짱이야. 엄청 귀엽지? 앨리스짱? 뭐야, 진짜 귀엽다.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는데. 야, 우리 엄마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준다. 우리 엄마도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데? 야, 거짓말하지 마.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이거 어떻게 사? 이거 나만 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내가 사달라는 건 아무리 비싸도 다 사줘. 야, 이거 진짜 비싼 거거든? 야, 잘 봐라 이거. 하! 자, 이거 막 머리 위에도 올리고 다닐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막 이거 막 나도 따라온다. 잘 봐라. 야, 일로 와. 일로 오라고.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엄청 비싼 거다. 이거 아무나 못 사. 그래도 난 살 수 있어. 우리 엄마는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니까 난 살 수 있어. 에이, 거짓말 치는 거 같은데. 거짓말 아니야. 야, 그러면 이거 너도 똑같은 거 비싼 거라도 좋으니까 내일 한번 가져와 봐. 내일? 그래, 이거 뭐 껌이라며 쉽다며. 맞아. 우리 엄마는 그냥 사달라면 다 사주니까. 그래, 내일 갖고 올게. 헤헤, 내일 올 준비다 해라. 못 싸우면. 가자, 앨리스짱. 그 앨리스 인형이란 게 얼마나 비싸잖아. 신상품 움직이는 구체 감사 인형 49,800원? 거의 50,000원이잖아! 이렇게 비싼 건 엄마가 안 사줄... 어떡하지... 진짜 너무 비싸다... 엄마! 엄마! 아무것도 없네? 엄마 어디 간 거지? 이거 엄마 지갑인데? 지갑도가 어디 간 거지? 녹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만 원인가? 분명 엄마는 5만 원짜리 저거 인형 사달라면 안 사줄 텐데. 근데 내일 안 들고 가면 주택대가 엄청 뭐라 할 텐데. 엄마한테 모르겠다! 엄마가 와가지고 지갑 없어진 거 보면 되게 화낼 텐데. 어떡하지. 아니야, 일단은 인형을 사야지. 인형, 실전 인형. 와, 인형 산다, 인형. 앨리스 인형 나도 이제 갖는다. 아, 내 지갑 어디 있는 거야? 아, 미치겠네. 내 지갑 어딨어? 분명 이쯤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 인형 사야지. 지갑이. 인형. 뭐야? 잠깐만. 야, 잠깐만. 삭. 무슨 일이세요, 아저씨? 아니, 왜?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뭐 캥기는 거라도 있니? 아니요. 그래? 아, 근데 방금 그 꼬마가 지나갈 때 들고 있던 거 그거 뭐야? 아유, 그거 뭐야? 이거 제 지갑이에요. 네 지갑이라고? 이게 지갑이 300만 원짜리인데 어린애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닌데. 나 지갑 잠깐 줘봐. 아, 싫어요. 이거 제 지갑이란 말이에요. 빨리 줘봐. 안 돼요, 제 거예요. 엉덩이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지갑 줘보라니까. 아, 싫어요. 이거 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내 지갑인데. 내가 분명, 너 여기서 주웠지, 지갑. 안 주웠어요. 제 거예요, 제 거.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손버릇도 안 좋아. 지갑도 훔치고. 머리에 피 마르면 죽거든요. 인형 새끼. 야, 따라와. 너 경찰서 가자. 널로 따라와. 싫어요. 이거 제 거란 말이에요. 잠말 말고 따라와. 이 머리도 피 안 마른 거지. 야, 빨리 따라와. 뭐야, 제
뭐라니까. 야야 빨리 들어와봐. 아 진짜 제 거라고요. 제 거. 아 미치겠네 정말. 아니 내 지갑이라니까. 야 들어와봐. 야 제 거라고요. 아 경찰씨. 뭐 왜 그러니 꼬마애들아. 뭐 꼬마애들 내 나이가 몇인데 꼬마애들이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 60이다. 아 죄송합니다. 야 내가 너네 사장이면 밥도 먹고 그 목탕도 가고 아, 제가 사장입니다. 아니 아무튼 그게 아니라 그 이 지갑이 내 지갑인데 이 꼬마가 자기 지갑이라고 우기잖아. 아니에요 제 지갑인데 이 아저씨가 자기 지갑이라고 막 우기는 거거든요. 아이 이놈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저기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얘가 똑같은 지갑을 들고 있어. 아 제 거라고요. 그러면 꼬마야. 네? 그 지갑에서 그럼 신분증만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요. 자 여기에는 단미호씨로 돼있는데요 신분증이? 내 지갑이 아니었구만. 아이고 그러면 잘했어요. 저도 가볼게요. 잠깐만. 잠깐 일로와. 일로와서 여기 앉아봐. 너 근데 이게 이거 어디서 났니? 이거 신분증 보니까 니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갖고 싶은 인형이 있어서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가 집에 없길래 엄마 직업 몰라 가져왔어요. 뭐라고? 엄마 몰래 엄마 지갑에 손에 댄 거야? 그게 진짜로 뭐 사정이 있어서. 아이 안 되겠다. 여기에 있는 적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야겠어 어머니한테. 안 돼요. 저 혼난단 말이에요. 안 돼. 이런 거 봐주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네가 커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 돼. 여보. 예. 그게 사실이야 여보. 말도 안 되지 진짜. 요루루가 엄마 지갑에 손을 댔다고? 이놈의 기집애가 진짜. 얘가 벌써 유치원생인데 뭐가 커서 뭐가 되려고. 속상해 죽겠네. 저 요루루 보이네. 하나. 여기 야 요루루. 요루루.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 보호자 되신가요? 저 이 요루루 내 아버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이 꼬마애가 어머니 지갑을 손댔다고 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고 정말 창피하네요. 저희 아이 데리고 와도 되겠죠? 예, 이제 가셔도 됩니다. 요루야, 집에 가서 혼나보자 오늘. 여보 가자고. 싫은데. 엄마 따라와. 빨리 와. 나 오늘 엄마 단수하라. 울면 단주하라. 울면 단주하라. 엄마 오냐 하니까. 뭘 너 오늘 너 죽었다 오늘 엄마한테. 이제 하다. 하다까지. 야 도대체 엄마 지금 왜 가져가서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요루야. 말해봐. 말이나 들어보지 한번. 아니 나는 갖고 싶은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이 너무 비싸가지고 마려도 안 사줄 것 같아서. 아니 그럼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엄마가 사줄지도 모르잖아. 엄마 그렇다고 그렇게? 아니 그래도 너무 비쌌단 말이야. 말 잘했다고 울어. 이 꼬마애가. 야 여보. 요루루 호적에서 파. 안 되겠어. 나 저런. 아니 안 되겠어. 저런 딸을 둔 적이 없어. 여러분 빨리 따라와. 너무해.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가 너무해. 엄마야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아휴 진짜 망신스러워서. 요루루 그 인형 얼마였는데? 얼마였어? 49,800원. 그래도 물어보고 엄마한테 그랬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안 사주긴 했을 거지만 그래도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 지갑에 손을 대니? 그래. 맞아. 야. 빨리 들어가. 요루루가 이게 운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제 여보 안 되겠어. 얘 회초리 쳐야 돼.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야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야 어디 도망가? 배추리 맞아야 돼 너. 빨리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여보 빨리 배추리 빨리 무릎 빨리 조가리 쳐 빨리. 요루루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잘못할 짓을 왜 해? 왜 써? 너 갖고 싶을 때 말이야. 갖고 싶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얘기를. 얘가 안 사도 쓸 거잖아. 뭘 잘했다고 울어? 뭘 잘했다고 따져? 뭘 잘했다고? 너무해 너무해. 아이, 너무하긴 뭐는. 아, 여보 이제 얘도 반성한 거 같으니까. 에. 여보 이제 늦었으니까 올라와서 자. 내 유치원도 가야지. 미워. 여보. 속상해 죽겠어. 속상해 왜요? 죽겠어. 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진짜로. 아유. 아 애가 그래도 얼마나 인형이 갖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여보. 아유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더 혼나야 돼 쟤는. 아유 속상해 죽겠네. 아유 됐어. 아 왜 이렇게 늦어. 어? 여보 나왔어요. 여보 사왔어? 네 사왔죠. 지금 요루루 차고 있더라. 2층에 올라가 봐야겠다. 어 요루루 차고 있네. 차고 있네. 얘가 불도 안 끄고 자네 이거. 여보 여기다 몰래 놔주자. 됐다. 자, 됐다. 여보 이제 가자. 유배야 잘자. 여보. 예. 속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아유. 얼마 가지고 싶었으면 저렇게 했냐고. 그래. 그건 그래. 다음부턴 좀 요루루가 갖고 싶은 거 사주도록 하자고 여보. 그래 그래. 그러자고. 착하게 커야 돼. 우리 애들은. 요루루는 바보구만. 이거군요. 이렇게 해서 돈만 빼고 다시 직업을 갖다 놓으면 되지. 오늘도 잘 쓰겠습니다.